차별금지법 얘기해 봅니다. 2007년 첫 발의한 뒤에 단한 번도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죠. 이 법안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법사위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게 이 법안이 폐기된 것을 지금 수년간 지금 반복이 돼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안 심사를 받게 되는 게 관련돼서 입법동의 청원제도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원법을 보면은요, 30일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 청원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이제 앞으로 심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그동안에 8차례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폐기가 돼 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심사는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근데 다시 또 심사는 받을 수 있지만 폐기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 곳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정의당을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단어는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바로 연대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되고 그 실천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차별하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비록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미처 인식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차별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어떤 차별도 존재하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성차별, 임금차별, 비정규차별. 자, 방금 저희 영상에서 그 인터뷰 이름이 잘못 나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 이름 맞나요? 자, 지금 차별금지법 구체적으로 이 법이 어떤 법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법이 왜 필요한지가 지금 질문에서 들어가 있는데, 우리 헌법의 11조 1항이죠. 평등권, 평등주의, 평등 이념을 대변하는 게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어떤 식의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 그럼 뭐를 실제 생활에서 차별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구제책은 어떻게 있을 것이냐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아, 이런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밝히고 있는 평등 이념이 어긋난다라고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자라는 게 차별금지법이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기존에 만들어졌다면 적어도 최근에 그 변이수 하사의 강제징역 그리고 어떤 극단적 선택 이 부분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변희숙 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성 확정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서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군에서 심신 장애를 이유로 해서 강제징역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성 네. 확정 수술을 받은 걸 장애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투다가 안타깝게도 올해 3월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때 이 자신을 강제징역시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계속해서 이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성 확정 수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차별의 근거가 이걸 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법적으로 아무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차별금지법이 포괄적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명백하게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변이수 하사 건은 성적 정체성 이 부분과 관련이 있지만 이거 말고도 구체적으로 여러 사안이 이 법안에 걸려져 있는 거죠. 네, 성적 정체성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혼동하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이, 장애, 뭐 성별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국가, 민족,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어떤 혼인 여부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의 차별도 다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노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성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로 차별받을 수도 있고 국가별로 차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다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상에 대입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될까? 뭐 회사로 생각을 한다면 사람을 뽑을 때라든지 네. 승진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를 취업을 시킬 때 승진이라든가 임금에 있어서 그다음에 근무지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성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이라든가 아니면 장애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성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받았을 때 이거를 문제 삼았을 경우에도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모아놓는다거나 어떤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이런 것들 역시도 대표적인 차별 사유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제대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할 때 공고에다가 뭐 구체적으로 뭐 몇 살 이하를 뽑는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뽑기는 뽑는데 질문도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적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암묵적으로 면접관들끼리 암묵적으로 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뽑지 말자라는 식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나이 많은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 나는 굉장히 면접도 잘한 것 같은데 네. 나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 네. 이럴 때 이 제기해서 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차별금지법에서 법조인들이 봤었을 때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내가 봤었을 때는 차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걸 누가 봐도 어느 정도 그런 소지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회사 측에서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입증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입증해야 이게 일반적으로 이 법적으로 봤었을 때 모든 뭐 민사든 형사든지 간에 이 어떤 사항을 주장하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게 그 법의 대원칙인데 차별금지법은 그 부분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차별금지라는 것 자체가 차별하는 쪽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힘이 강한 쪽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인 구제책을 주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 자체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인 겁니다. 이 법안이 그동안 국회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성 관련해서 일부 뭐 개신교 쪽에서 극렬히 지금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네. 성별, 성적 지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어떤 식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개신교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동안에 개신교계에는 성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성과 여성. 그런데 성별이라고 하면은 남성과 여성 그 외에 구분할 수 없는 성 이렇게 제3의 성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규정할 때에도 우린 보통 신체적인 특징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신교계에서 바라볼 때 기존의 성서의 논리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라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성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게 곧 조장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논리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이 고 변희수 하사 이 법이 적용됐다면 강제정의역이라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다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했잖아요. 전역시키지 마라, 전역 취소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을 때 군에서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던 논리가 인권위법 안에 보면 성적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있으니 당신들이 얘기하는 시정 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별금지법 안에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차별금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고 변희수 하사 같은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적 정체성에 관한 정의, 이 규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권위에서 만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군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성혼도 또 법적으로 다 인정을 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온다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자 제1야당이죠. 국민의힘의 새 대표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잠깐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그 상당히 숙성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저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도화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는 하나하나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동성애는 예를 들어 찬반에 그런 개념 붙일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다만 동성혼은 제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돼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항상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도 담론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법상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애와 제도적 동성혼 자체도 지금 혼재돼서 활용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죠. 자,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당에서 얘기해 왔던 것과는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도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직답 안 하고 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순서가 같겠다라고 했어요. 자,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과연 논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현재 대권 후보군들의 생각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는 심사는 할 것이다. 과거에는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법안이 그냥 폐기돼 버렸거든요. 이번에는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소위원회를 꾸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심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조항만 빠진 상태로 차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까지 포함한다면 국회 전반적으로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이번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